안녕하세요.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SOFC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연료전지 시험인데요. 전극 반응이라든가 전류 전압 온도 특성하고요. 셀 시험, 스택 시험, 문제점 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지만 스토버 교수님이 강의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SOFC 원리 보시면 이렇죠. 이제 연료 퓨율이 들어오면요. 퓨율이 들어오고 음극이에요. 양극에는 이렇게 공기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보통 그 음극, 양극 때문에 조금 그 혼동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캐소드 CATHOD 캐소드를 보통 여기서 지금 양극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양극 양극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애노드 ANOD를 음극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지금 영어는 같은데 한글로 지금 양극을 동시에 씁니다. 캐소드를 음극 쓰는 경우도 있고 애노드를 양극 쓰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현장에서 헷갈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연료전지는 지금 캐스트 양극이고, 얘는 음극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헷갈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자꾸 헷갈리냐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게 두 가지를 같이 쓰기 때문에 지금 헷갈리는데요. 이렇게 만약에 전해조가 있고요. 물이 있고요. 물 속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게 철이 있고, FE. 철이 있고, 만약에 알루미늄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이중 금속이 있고요. 여기를 이렇게 금속 선으로 연결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이쪽이 알루미늄이 혼자 있으면 부식이 안 되지만 철하고 같이 붙어 있으면 도체 연결점이 부식이 됩니다. 부식. 이쪽 부식이 되고 이쪽이 방식이 됩니다. 방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 수면 기준 해가지고 두 가지를 이쪽에 오는 그래서 이쪽에 애노드 플레이트라고 애노드 그 희생 양극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쪽 애노드입니다. ANOD, ANO, 그리고 이쪽 캐소드입니다. 영어는 똑같습니다. 하나입니다. THOD. 영어는 하나인데, 애노드인데, 한글로 따지면요. 이쪽 물 속에 이콽 애노드를 보통 양극, 부식을 양극이라고 해요. 양극이라고 부르고요. 양극, 희생 양극이란 말 쓰지 않습니까? 음극 방식이란 말 쓰잖아요. 음극,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부르는데, 물 밖으로 나오면요. 이쪽이 플러스극입니다. 플러스극. 이쪽이 마이너스극. 이래가지고 전류가 시계 방향으로 흐릅니다. 그럼 이 밖에 양극이 되겠죠. 양극. 이쪽 음극이 되겠죠.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왜냐면 FE는 몇 볼트? FE볼트가요. 모든 금속은 고유 전압이 있는데 마이너스 0.41볼트입니다. 알루미늄 마이너스 1.76볼트 나옵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볼트니까 이쪽이 더 높잖아요. 그럼 플러스가 길입니다. 마이너스니까 낮으니까 마이너스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전자 이렇게 흐르고요. 그러니까 전자가 넘어가니까 얘는 방식, 얘는 부식되거든요. 그럼 이제 물 기준으로 해서요. 물속 기준에서 물 표면 기준에서 물 속으로 들어가면 부식되는 쪽이 양극이고, 애노드고, 밖으로 나오면 음극이 됩니다. 대신, 왼쪽 보시면, 물 속에서는 음극이 되고, 물 밖으로는 양극입니다. 플러스니까. 그래서 이제 헷갈리는 겁니다. 현장에서 쓰실 때. 예, 그래서, 예, 전해줘. 그러니까, 전해줘. 물 속에서는 애노드가 양극이고요. 물 밖에 나오면 음극입니다. 자, 그럼 요거, 우리 연료전지는 물 속입니까? 물 밖입니까? 일단, 물 속에 있는 게 아니고, 물 밖에서, 일단, 그 뭡니까? 대기 중에 작업하는 모든 작동이니까, 건전지라든가 똑같은 거니까, 물 바뀌니까, 애노드가 마이너스극, 캐소드가 양극, 그래서, 음극, 양극, 요걸 따라가야 됩니다. 바깥, 요 기준에서. 요걸 위를 따를 거냐, 물 속을 따를 거냐. 그러니까, 부식이라는 물 속에서는 애노드가 양극이 된다는 거, 캐소드가 음극. 이렇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다는 거, 이것만 좀 우리가 좀 감안하시면 헷갈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음극 쪽으로, 바깥쪽 보시면 됩니다. 음극 쪽으로 퓨리 들어옵니다. 연료 들어옵니다. 연료 보시면 이제 수소만 들어오면 좋겠는데, 수소만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메탄도 써야 되고, LNG도 써야 되니까, 발전용은. 그래서 하이드로젠, 수소, 그 다음에 카본, 모녹사이드, CO도 있고, 메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음극적으로, 이제 공기, 옥시젠, 나이트로젠인데, 나이트로젠 반응을 안 하죠. 불활성 기체니까. 산소만 반응합니다. 그 지지수는 빠져나가고, 산소만 잘라져가지고, 전자 등이었고, 전해질을 통과하는, 엘렉트로라이트 전해질이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전해질로 대표 선수가 8YSZ라고 예, 이트륨 스테빌라이저 지루코늄을 많이 썼다고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리액션 반응 보시면 음극 반응에서 연료가 들어오면 메탄이 들어오면 이제 물하고 만나서 CO가 생기고 수소가 이렇게 리포밍 됩니다. 그러면 수소가 넘어와서 반응식으로 따지면 그런 거죠. O2- 산소 이온하고 만나서 물이 발생된다는 거. 그런 개념인데. 자, 그러면 전해질, 그러니까, 전해질, 이게 이제 수소가 리포밍되고
전해질 통해 넘어온, 그러니까 SOFC는 전해질 통과하는 게 결국 뭐냐면은, 네, 산소가 넘어오죠. 이건 이제 옆으로 이렇게 세워놨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전해질, 엘렉트로라이트 전해질이고요. 여기 만약에 음극이지 않습니까? 음극, 양극이면. 양극 쪽에 들어온 산소가요. O2가 분자죠. 딱 들어오는 순간 고온이다 보니까 OO 이렇게 딱 이온화됩니다. 아, 분리됩니다. 원자로. 음극에서는 수소가 들어오죠. 분자가 들어와서 고온이다 보니까 H로 나눠지고요. 이렇게 나눠지고 그러면 최각전자 한 마리 있지 않습니까? 얘가 빠지죠. 빠져나와서, 전자 빠져나와서 해서 일을 하고 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오면 전자 두 마리씩 탑니다. 어깨. 산소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그러니까 여기 O2- 되는 거죠. 여기에 넘어옵니다. 여기. 그러니까 O2- 이온입니다. 이온. 분자가 아닙니다. 전자 두개 붙은 애가 넘어와서 이쪽에서 뭘 만나면 결국 이 수소 H 플러스 두 개가 만나서 물이 생기는 거죠. 네, 전자가 생긴다. 총합 반응으로 나타낸 거지. 결국 이쪽에 H 플러스 만납니다. 결국 이쪽 넘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쪽에 넘어와서 H 플러스 더하기 두 마리 더하기 지우겠습니다. OE 마이너스 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인데 나면 두 마리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음극에 물이 생긴다. 우리가 저기 저온형에서는 어떻습니까? 저온형에서 누가 넘어왔냐면 이건 고온형인 거예요. 저온형 보시면 저온형에서는 H 플러스가 넘어왔죠. 넘어와서 이쪽에서 넘어온 OE 마이너스 만나가지고 똑같이 여기서 H2가 생겼습니다. H 플러스 넘어오고. 그러니까 저온형에서는 전해질을 H 플러스가 넘어오고 고온형에서는 거꾸로 산소가 넘어갑니다. 자, 이 원래 따지면 어떻습니까? 누가 넘어오는 게 쉽겠습니까? 등치 작은 게 넘어오기 쉽죠. 1번은 제일 작으니까 얘가 넘어오기 쉬운데 이게 원칙입니다. 근데 왜 고온에서는 산소가 안 넘, 수소가 안 넘어오게 산소가 넘어오느냐? 얘 크잖아요. 8번이니까 1번이고. 근데 이쪽 압력이 높아서 그래요. 산소 압력이 높으니까 이 압력 때문에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종합 반응입니다. 슈프트 리액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 요게 이제 애노드 사이트의 반응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연극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